자, 이어서 433페이지 4번 문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 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등기는 공동 신청이 원칙인데 단독 신청은 예외라고 했죠. 그래서 단독 신청한 경우는 성질상 의무자 없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진정성이 보장되는 특수한 상황, 즉 이행 판결을 받은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4번 문제 보시면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길 모두 골라라 했는데 법 23조에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이제 소유권 보존 등이나 그 말소 등기라든가 상속이나 법인의 합병 등기라든가 포괄 승계 즉 포괄 승계에 따른 등기라든가 또는 이행 판결이라든가 부동산 표시 변경 경정 등기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경정 등기 뭐 신탁 등기 뭐 이런 것들이 23조에서는 언급해 있고 또 개별적 조문에서도 뭐 가등기에도 있다든가 여러 가지 개별적 조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문제는 자 단독 신청할 등기를 고르라 했는데 기억처럼 소유권 보존 등기나 그 말소 등기는 항상 단독 신청이죠. 원시 취득했기 때문에 보존 등기는 등기 명의인으로 될자가 단독 신청하며 보존 등기 말소 등기는 등기 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근저당권이 채권 체결 감액하는 변경, 즉 권리 변경. 즉 권리 변동이 생길 땐 당연히 법률행위가 전제되는 겁니다. 법률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법률행위와 연결된 건 항상 공동신청이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법인의 합병 이것은 자 상속이라든가 합병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이건 다 단독신청입니다. 그다음에 특정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특히 유증은 주의해야 됩니다. 유증은 이게 이제 포괄 유증이 있고 포괄 유증. 그다음에 특정 유증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유증 유언으로 증여를 했다. 포괄 유증은 재산권의 뭐 2분의 1을 누구한테 주겠다 이런 얘기고 특정 유증은 부동산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특정 부동산을 수증자한테 주겠다 이런 개념이죠. 유증의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해 효력이 생깁니다. 생존 중엔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존 중엔 가등기도 할수 없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서 시험 관련해서는 이두 가지가 어떻게 차이가 나냐? 첫째, 물권 변동을 물어봤을 때. 물권 변동을 물어보면 이것은 특 포괄 유증 상속과 마찬가지로 등기 없이 즉 민법 187조에 따른 물권 변동에 해당된다는 거. 특정 유증은 수증자포로 등기했을 때 물권 변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186조를 따라간다는 거. 그다음에 등기 절차. 등기 절차를 물어보게 되면 등기 절차는 절차의 개시 네 가지가 있다 했죠. 신청, 촉탁, 직권, 명령. 이네 가지는 전부 다 공동 신청. 신청 중에서 공동 신청입니다. 공동으로 신청한다. 신청인데 공동. 공동이라면 권리자, 의무자. 권리자는 수증자가 되고 의무자는 유언집행자 내지 상속인. 공동일 때 항상 의무자 등장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등기 절차, 여기 물권 변동을 물어본 게 아니고 이쪽을 물어봤기 때문에 신청의 공동 신청. 그래서 특정 유증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 공동 신청입니다. 승역지의 지역권 설정 등이라 했을 경우 요역지 지역권. 요역지 지역권 등기는 직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역지는 당사자 공동 신청을 하게 되면 요역지에는 직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독 신청할 수 있는 등기는 기역과 디귿 두 가지라서 1번이 정답이 된 겁니다. 그다음 5번 역시 단독으로 신청할 등기와는 설명 틀린 걸 찾으라겠죠. 단독 신청할 등기 중에서. 자, 기역은 등기의 말소를 공동으로 신청해야 되는 경우 의무자 소재불명으로 재권 판결을 받으면 권리자는 그 사실 증명에 단독으로 등기를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요 의무자 공동 신청하려고 하는데 의무자 소재불명이 된 경우는 여전히 조문이 남아 있고 여러 가지 조문이 개정되면서 없어진 것도 많습니다. 저당권에 관련된 거나 뭐몇 가지 없어진 게 있어요. 그렇지만 의무자 소재불명 시 재권 판결을 받아 단독 신청한 것은 여전히 조문이 살아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재권 판결하는 권한 권리를 소멸시키는 판결을 말하는 거예요. 자, 수용으로 인한 니은을 보시면 수용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경우 권리자는 그 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해야 된다. 수용에 따른 이전 등기는 사업 시행자 단독 신청합니다. 그런데 이때 단독 신청할 때 수용은 원시 취득의 성질이 있어서 그 목적물에 설정되는 근저당권 설정 같은 소유권 이외의 등기는 수용 개시일 전후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직권 말소입니다. 즉 절차의 개시 중 직권에 의한 말소다.
단도란 말이 틀렸죠. 그 다음에 디귿번 이행 판결에 등기는 승소한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전형적인 단독 신청 조문입니다. 이행 판결은 승소한 자만 신청할 수 있어요. 패소한 자는 신청권이 없다 했죠. 1번 말소 등기 신청 시 등기 말소에 대해서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 승낙이 있을 때 이 제3자에 등긴 등기 권리자 단독 신청으로 말소하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 승낙이 있기 때문에 이건 직권 말소가 되는 겁니다. 직권 말소. 2번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해당 권리 등기 명인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자, 등기 명인 표시 변경이라는 것은 해당 권리, 예를 들어서 소유권자 이름을 개명했다. 그럼 소유권자가 전세권자 이름을 개명했다. 전세권자 이것을 해당 권리 등기 명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건 맞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 니은번과 리을번 두 가지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채권자 대위 신청 6번 문제. 자, 작년에 채권자 대위 신청, 즉 제3자에 의한 신청 중에서 채권자 대위 신청이 시험 문제 나왔죠. 채권자 갑이 채권자 대위권에서 채무자 을을 대위해서 등기 신청한 경우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채권자 대위 신청은 그 구조를 항상 기억해야 된다겠죠. 구조. 채권자가 채무자의 등기 신청권을 대위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 갑을병 이 문제에서는 채권자 갑이었었고 갑. 이 사람 채권자입니다. 채무자 지금 예, 을이죠. 을을 대위한다 했으니까 을. 채무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흔한 금전 채권이다. 돈 받을 게 있어요. 그런데 을이 돈을 안 갚죠. 그런데 병으로부터 부동산을 샀습니다. 병. 이 병 같은 사람을 제3채무자. 채무자의 채무자 이런 얘기죠. 그럴 때 이런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병은 나오지 않고 이제 갑, 을만 나왔으니까 이렇게 대위한다는 거죠. 자, 이 이전 등인 의무자인 병과 권리자인 을이 같이 공동으로 등기 신청하면 되는 겁니다. 부동산 샀다면 이 등기수의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면 된다는 거예요. 신청. 공동 신청인데 채무자 이 등기 신청권 행사하지 않는다. 등기 신청권, 공권 이후 신청권 행사하지 아니할 때 아니하면 요 채권자 요 신청권 요걸 대신해서 대위 신청했다. 이게 채권자 대위 신청. 즉 명의는 자, 등기부상 명의는 자, 등기부에서 이 명의가 병, 제3채무자 병으로부터 채무자 을 앞으로 이렇게 이전되는데 등기 신청을 지금 을이 한 게 아니고 요걸 누가 해 준다? 지금 갑이 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신청인은 갑입니다. 등기 신청인은 지금 갑이고 등기 명의자, 등기부상 명의자 되는 사람은 피대위 채무자인 을이 되는 겁니다. 신청과 명의자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조건에서는 등기 끝나더라도 등기필 정보를 만들지 않습니다. 신청한 사람한테 항상 등기 끝나면 등기 완료 통지 끝났다라는 완료 통지를 하게 돼 있죠. 그러면 이 채무자도 자기 명으로 돼 있지만 본인이 스스로 안 했기 때문에 명의자가 된 채무자에게도 역시 등기 완료 통지를 해줍니다. 둘 다 완료 통지한다. 자, 이렇게 이런 기본 구조인데 채권자한테는 채권이 있어야 돼. 이건 이렇게 금전 채권이든 특정 채권이 묻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무자력은 요건이 아닙니다. 민법과 달리. 그리고 채무자한테는 뭐가 있어야 되냐. 요 등기 신청권. 요게 있어야 돼. 대피. 즉 대위를 할 수 있는, 대위를 당할 수 있는 신청권이 존재해야 돼. 이것은 공동 신청이든 단독 신청이든 묻지 않습니다. 즉 을이 병으로부터 부동산을 샀든 또는 누구로부터 상속을 받았든 단독 신청할 수 있든 공동 신청할 수 있든 요 등기 신청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신청권이 존재해야 되며 그다음에 이 대위하신 범위가 문제돼요. 범위는 채무자한테 유리하거나 중성적인 등기만 가능하며 불리한 등기는 못한다. 채무자한테 유리하다. 이 얘기는 채무자가 등기 권리자의 지위에서 신청할 등기. 자, 불리하다는 것은 채무자가 등기 의무자의 지위에서 신청할 등기를 말하는 것이며 중성적이라는 것은 권리에 영향이 없는 등기다 라는 얘기예요.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요 두 가지만 대위가 가능하고 이건 안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채권자 대위 신청에서 신청인은 대위 채권자며 명의자는 피대위 채무자이다. 그 다음에 등기 완료되더라도 등기 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다. 요건은 채권자한테 채권이 존재해야 되며 채무자한테는 등기 신청권이 있어야 되고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채무자한테 얘한테 유리하거나 중성적인 등기 한에서만 대위할 수 있을 뿐 불리한 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구조를 아시고 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세요. 그래서 박스 안에 보면 을행 등기 신청권이 없으면 갑은 대위 등기 신청권. 을에게 요 신청권 있어야 대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대위할 목적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맞는 얘기고. 니은 번 보시면 대위 등기 신청에는 을이 신청해요. 신청은 갑이죠. 갑. 채권이 갑이죠. 을은 자기가 신청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갑이 신청이 되는 겁니다. 틀린 것이고. 뒤에 번 대위 등기 신청할 때 대위 원인 증명 정보를 처음 받는다. 당연히 갑이라는 사람 등기 신청하러 가면 등기소에 등기관은 채권자임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이유 없이 제3자 신청하러 왔다는 거죠. 그러면 본인이 오면 상관없지만 제3자 왔으면 이 사람 대위 원인 증명, 즉 차용증이 있든 판결문을 가져오든 대위할 수 있는 채권을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공문서든 사문서든 묻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1번 대위 신청에 따른 등기를 한 경우에 등기관 의뢰의 등기관을 통해 당연히 등기 끝나면 신청한 채권자는 당연히 해주는 것이고 명의자가 된 을에게도 이 등기를 알아야 될 사람이야. 자기 명으로 등기가 됐는데 모르고 앉아있죠. 그러니까 둘 다 등기 완료 통지. 신청인 채권자 및 앤드 명의자가 된 채무자 모두에게 등기 완료 통지만 할 뿐 등기필 정보는 작성하지 않는다 얘기를 해줬죠. 그래서 6번에 지금 옳은 것은 니은 빼고 기억 디귿 리을이 맞는 겁니다. 이렇게 30일에 작년에 출제했던 것이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7번 문제 보세요.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걸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겹쳐서 종합적인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저당권부 채권의 질권이 설정할 수 없다. 이걸 일명 권리 질권이라고 해서 저당권 등기에 대한 부기 등기를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등기록 중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의 권리 순위를 판별할 때 우리가 동순별적 즉 종국등기 효력에서 순위 확정적 효력을 설명할 때 같은 부동산에 대한 서로 여러 개 등기가 있을 때 그 순서를 정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를 따라가라 이 등기한 순서는 같은 구에서는 순위 번호 즉 동순 다른 구 갑구나 을구 간에 비교할 땐 별구사에서는 접수번호사에서 동순별접 이렇게 암기한 겁니다. 자 권리이기 때문에 표제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같은 구에서는 순위번호 다른 구에서는 접수번호다. 동순별접 그래서 접수번호가 맞는 것이니까 틀린 것이죠. 이 지문은 3번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기에 관하여는 그 대표자가 아니죠. 그 법인이나 재단을 권리자 의무자로 하는 것이고 신청만 대표자가 할 뿐이라 하겠죠. 즉 종중 자체나 재단 자체가 등기 명의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갑이 그 소유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사망했을 때 갑의 단독 상속인 병은 의무자로서 갑과 을의 매매를 원한 갑으로부터 을로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상속인에 의한 등기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은 제3자의 등기 첫 번째에서 설명한 겁니다. 즉 이것은 갑과 을이 생전에 뭔가 법률행위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갑과 을이 만약 갑소유 부동산을 매매했다. 그럼 이에 따라 등기를 하기 전에 어느 일방이 사망해서 의무자가. 그럼 어떻게 된다? 여기 상속인 병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상속 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갑명의에서 을아포로 이전 등기를 하는데 이것은 원인이 사망이 원인이 아니고 이 매매라는 법률행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등기는 자 누구로부터 이렇게 이미 피상속인 갑으로부터 상대방 을 앞으로 이전이 되는데 지금 을이 이 갑에서 을로 이전되는데 이 갑이 사망했으니까 갑의 포괄승계인 병과 을이 공동신청으로 이건 민법 186조에 따른 물권변동 공동신청 등기를 해야 물권변동행위죠. 공동신청으로 갑으로부터 을로 이전을 해준다. 그래서 계약 당사자 아닌 갑이 아닌 제3자 병이 절차에 관여하는 제3자의 등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은 맞는 겁니다. 5번 질문 구분건물소 그 대지권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구분건물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일동 건물에 속한 다른 구분 건물 소유권 등기 명을 대위하여 그 변경 등 일신청할 수가 있죠. 이거는 구분 건물에서는 여러 수많은 구분 소유자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즉 일부가 다른 구분 소유자를 대위해서 이런 표제비 등기를 대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도 틀린 거고 4번이 정답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8번 문제, 방문 신청을 위한 등기 신청서 작성 제관 설명을 틀린 것. 자, 방문 신청할 땐 신청서를 작성해야 되고 거기에 첨부 정보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등기는 요식 행위이기 때문에 엄격한 양식에 따른 신청서를 내야 됩니다. 지금 방문 신청할 땐 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표적 정보라든가 임의적 정보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이걸 쓰고 신청서를 내는데 일건 일신청주가 원칙이다라고 했죠. 일건 등기 한 건당 신청서 하나씩. 그러나 예외가 일괄 신청. 관할이 같거나 관할이 같고 원인과 목적이 같으면 일괄 신청할 수 있다겠지만 여기에 당사자도 같다는 걸 전제로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법률에 특별히 뭐 공동 담보에 관한 거나 이런 경공매 관련된 등기를 일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규칙 47조에 가면. 그리고 신청인이 기명 날인하거나 서명하도록 돼 있어요. 자, 그러면 1번 지문처럼 등기 신청서에 신청인 또는 대리인 기명 날인하거나 서명해야 된다. 맞고요. 2번 신청서에 간인. 간인은 신청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증명해 중간에 찍는 도장을 간인이라고 합니다. 서명했을 때는 연결해서 서명을 하면 됩니다. 자, 간인을 하는 경우 권리자가 여러 명이고 의무자 한 명일 때 권리자 중한 명과 의무자가 간인하는 방법을 합니다. 즉, 각 당사자 중 1인이 간인하면 됩니다. 계약서와 달리 신청서는 전원이 할 필요 없고 각 당사자 중 1인, 즉 의무자 중 하나, 권리자 중 하나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3번 신청서의 문자를 삭제한 경우에 신청서 그 글자 수를 난회 그 난회 글자 몇 글자를 삭제했다 이렇게 쓰고 문자의 앞뒤에 괄호를 붙이고 이에 서명하고 날인해야 되는데 이건 서명 또는 날인 즉 또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and로 된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이제 표현을 주의해서 봐야 될 거예요. 서명하고 and가 아니라 서명 또는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다는 것이고 4번 지문은 특별한 사정이 없나 등기 신청은 한 건당 한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 정보를 제공하는 것, 즉 일건 일신청주의가 원칙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5번처럼 같은 채권이 담보를 위해서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의 관할 등기 서로 다르면 일건의 신청 정보를 일괄화 신청할 수 없다. 일괄 신청의 전제는 일단 관할 등기소 같아야 돼. 그리고 등기 원인과 목적이 같아야 됩니다. 등기소가 다르면 각각 등기수별로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한 장으로 낼 수가 없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8번에 3번이 틀렸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9번 문제는 등기필 정보 문제. 자, 이 등기필 정보는 두 가운데 문제 된다 했죠. 신청 단계냐, 등기 끝난 단계냐. 신청 단계에서는 의무자의 진정성을 보장할 수도 아니고 등기를 다 마친, 완료한 단계에서는 새로운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등기필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 등기필 정보는 이두 가지를 잘 섞어서 놨을 때 여러분 특히 주의해야 됩니다. 특히. 그래서 이건 설명을 간단히 요하니까 간단하게만 또 설명드리면. 근데 한 문제에서 이렇게 같이 내면은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정리를 못 하면 분간할 수 없어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거 30회 때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요 등기필 정보는 자, 등기를 지금 신청 단계입니까? 신청 단계냐? 아니다, 등기 끝났다, 완료, 마친 단계다. 요게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신청 단계에서 이유가 뭐냐? 왜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가 필요하냐? 이건 등기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진정성이란 뭐냐? 의무자의 진이다. 등기를 마쳤다. 그러면 새로운 권리자를 확인해야 돼. 새로운 등기 권리자를 확인시키기 위해서 등기관이 작성한다. 그럼 새로운 권리자가 나오는 등기가 뭐냐? 기입등기입니다. 기입등기. 기입등기란 것은 두 가지라겠죠? 설정 등기, 각종 보조 등기 이전. 요세 가지입니다. 그럼 진정성은 의무자의 진정성이니까 언제 내느냐? 신청 단계는 이것은 의무자 존재하는 공동 신청의 경우에 낸다. 공동 제공합니다. 그 얘기는 단독 신청이면 의무자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안 낸다. 단독 신청일 때
단 예외 판결 중에 승소한 등기 의무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때는 이때는 내린다. 승소한 의무자에서 의자, 의자 낸다. 얘기는 승소한 권리자는 안 낸다. 즉 권리자가 판결받아 이행 판결받아 단독 신청할 때는 안 내지만 예외적으로 승소한 의무자 단독 신청할 때는 낸다는 거야. 요거 제공하는 경우죠. 주의해서 알아둬야 됩니다. 즉 신청 단계의 등기필청 문제와 완료 단계의 등기필청 문제 개념이 다른 건데 한 문제 섞어놨을 때 헷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멸실 등으로 존재하지 않을 때 이건 재발급은 절대 안 합니다. 멸실 등으로 존재하지 아니할 때는 세 가지 방법. 즉 의무자 직접 출석, 의무자가 직접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확인 조서를 작성하거나 또는 대리인 변호사나 법무사 대리인의 등기 신청할 때는 확인 정보, 확인 서면이라는 거죠. 확인 정보, 확인 서면 같은 얘기입니다. 이걸 작성하거나 위임받은 법무사 등이 그 다음에 공증에 의할 때 공증서, 공증 정보 직접 이건 당사자 직접 신청할 때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완료된 상태는 새로운 권리를 확인하기 위한 거니까 권리에 관한 등기일 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권리가 아닌 부동산 표시 등기는 안 만든다는 겁니다. 권리에 대해서 어느냐 이렇게 기입 등기인 자 보존 등기 이건 소유권에 대해서만 쓰는 말이죠. 그 다음 각종의 이전 등기 그 다음에 설정 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 창설한 이 세 가지 등기 만드는 거예요. 보존, 이전, 설정 그 다음 보존 등기가 아니 가등기는 보존 가등기 없기 때문에 이전이나 설정에 가등기할 때도 만든다. 이것도 권리이기 때문에. 이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 전제는 뭐냐? 전제는 등기필정부 존재는 신청인과 명의자가 일치를 해야 돼. 등기 명의인이 이게 일치한다는 조건에서 만들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전제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게 일치하지 아니하면 비록 권리에 관한 등기일지라도 만들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 승소한 의무자 단독 신청했을 때 권리자 안 만들어. 그다음에 채권자 대위 신청의 경우 신청인은 채권자요. 명의자는 채무자이기 때문에 안 만들어요. 그다음에 직권, 즉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있게 되면 등기원이 직권으로 보존등기합니다. 이 보존등기는 원래 단독 신청인데 직권에 따른 신청이 없이 명의자만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만드는 거예요. 이런 전형적인 예들도 알아두시고 그리고 여기 예외적으로 이렇게 권리에 대한 이렇게 나왔다는 건 권리가 아닌 부동산 표시나 등기 명인 표시는 즉 표제 부위 등기나 이런 건 등기필정부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다만 명의자를 추가시킨 즉 권리자를 추가시키는 변경 등기가 예외 하나 있고 경정 등기 하나씩 예외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권리자를 추가시키는 권리 변경 경정 등기 이 대표적으로 변경 등기는 뭐냐 이건 합의 후 조합원이죠. 합의 후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즉 합유자 조합원이 추가 늘어났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새로 교체되거나 바뀌었을 때 이런 때죠. 이럴 때 예외적으로 등기필정 만들어야 되고 경정등기는 이건 갑 단독 소유를 공유관계로 경정할 때 이거 하나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일부 말소 의미의 소유권 경정 등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소유권 경정 등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가장 기본 구조를 이해하시게 되었고 참고로 이제 등기필 정보는 과거에 이 등기필증 제도가 우리가 바뀌면서 전산화되면서 이게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 제도 이렇게 두가 나눠진 겁니다. 그래서 과거엔 등기 끝나면 등기 완료 증명서는 필증, 권리증을 반드시 주었죠. 근데 지금은 등기필 정보는 항상 만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새로운 권리자가 생길 때 만드는 거니까 이 등기필 정보 만들어질 수도 있고 끝났다는 완료통지 항상 하게 됐어요. 등기에 관련돼서는 마무리를 분명히 하기 때문에 끝났다는 완료통지 꼭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필 정보가 필요 없는 이런 부동산 표시라든가 또 이런 경우라 이런 경우는 이건 안 만들고 그래도 완료 통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완료 통지 항상 하되 지금요 하되 요 등기필 정보 제도는 만들 때가 있고 안 만들 때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섞어 놨을 때 지금 신청 단계의 문제와 완료 단계 문제를 막 섞어서 문제 만들면 헷갈릴 수가 있다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걸 좀 쉽게 설명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 공부하신 분 헷갈려가지고 모르니까. 자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매매로 인한 이전 등기 한다고 보세요. 그러면 매도인은 의무자, 매수인 권리자죠. 그러면 매도인은 등기 신청 단계에선 전 전액을 취득할 때 받았던 등급 받았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돼. 그럼 등기소에서 등기 다 끝나면 요 매수인 권리자한테는 새로운 등기필 정보 준다 이 얘기입니다. 새로운 등기필 정보. 그러니까 신청 단계에서는 의무자의 진정성. 등 끝나면 새로 권리자한테 이걸 확인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 권리자 의무자 관계는 항상 이렇게 상대적이라고 했죠. 신청 단계에서는 의무자다. 그런데 만약에 권리자 나중에 이걸 다시 팔 때는 제가 취득할 때는 권리자 있지만 팔을 때는 다시 의무자. 즉 B가 C한테 다시 팔 때는 얘는 다시 의무자 지위로 바뀌고 C는 다시 권리자 지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자기 취득할 때 받았던 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C는 등 끝나면 새로운 등기필 정보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요 구조를 이해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9번 문제가 이게 섞여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1번 보세요. 승소한 의무자 단독으로 등기 신청한 경우 등기필 정보를 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승소한 의무자 단독 신청한다 했죠. 그럼 이건 나중에 끝나고 나서 완료 후 이걸 완료 중에 여기 권리자한테 여기 등기필 정보 안 만드는 세 가지가 있다 했죠. 첫째 전형적인 게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했어요. 이게 언제입니까? 매수인이 가진 게 돈밖에 없나 하지만 제가 수업시간에 얘기했죠. 강부자일 때 매도인이 등기를 하니까 판결받아 넘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승소한 의무자가 신청한 게 아니고 의무자가 신청했으니까 권리자는 지금 신청 안 했죠. 신청인은 의무자요. 권리자는 강부자, 즉 권리자인데 이게 일치하지 않죠. 그러니까 등기필 정보를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때는 바로 이 얘기하는 겁니다. 2번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친 경우 원칙적으로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권리자에게 통지해야 돼요. 이 얘기죠. 새로운 권리, 새로운 권리가 됐으면 원칙적으로 이 세 가지 등기는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서 줘라. 3번 보세요. 등기 권리자가 등기필 정보를 분실했을 때 관할 등기 재교부, 등기필 정보 절대 여기 재발행, 재교부가 안 된다 했죠. 재교부라는 건 없습니다. 이건 절대로 다시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 승소한 의무자 단독으로 권리관한 등기 신청한 경우 그의 등기필 정보를 등기 제공. 이건 바로 여기 얘기해요. 신청 단계 승소한 의무자.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분이 헷갈리는 구조가 바로 여기서 헷갈리는 겁니다. 만약 보세요. A가 B한테 좀 이렇게 이게 이제 가진 게 돈밖에 없는 분 샀습니다. 매매를 샀는데 지금 공동 신청을 하려고 해도 이쪽에서 등기 안 해고 내버려 두고 있죠. 그러니까 의무자가 등기 청구권 즉 등기 인수청구권이 있다 했죠. 그러니까 이분이 판결을 받아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일반적으로는 권리자가 의무자 협조를 안기 때문에 판결을 받아 단독 신청하지만 이렇게 특수한 이런 특수한 청약기념물 같은 사람이 있다 했죠. 이런 경우는 권리자가 판결을 받아 얘가 등기소에 판결문을 두고 단독 신청한다는 거예요. 등기소에 등기 단독으로 이행 판결을 받았으니까 신청합니다. 그러면 등기소에서는 등기 끝났다 완료 통지는 신청한 사람한테 항상 해줘요. 여기 항상 해줍니다. 그러나 이때 등기필 정보 만들지 않죠. 왜? 명의자는 B인데 신청인 A이기 때문에 이거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여기서. 그래서 이때 승소한 의무자 단독 신청할 때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등기필 정보를 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승소한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땐 예외적으로 원래 단독 신청이면 등기필 정보를 안 내는 거지만 예외가 판결 중에 이행 판결 중에 단 승소한 의무자 단독 신청할 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등기필 정보를 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번은 바로 요길 얘기한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그 1번은 뭐예요? 그러면 이 단독 신청했으면 여기한테 B한테 끝나고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 주지 않는다는 것이 1번 지문입니다. 얘 안 만들어 줘. 왜? 신청인은 A고 명의자는 B가 돼서 서로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얘기입니다. 이걸 같은 조문에서 얘기하면 여러분이 승소한 의무자 단독 신청할 때 안 낸다는 건 신청 단계예요. 끝나고 나서 권리자인 매수인한테 얘는 새로운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이행 판결 경우 이쪽에서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등교안이 법원이 촉탁에 따라 감유 등기를 하기 위해서 직권으로 보존 등기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 세 가지 중에 여기 승소한 의무자 단독 신청, 채권자 대위 신청, 채권자, 채무자 등기 신청권을 대위해서 했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직권 보존 등기 특수한 경우죠. 직권의 소유권 보존 원래 보존 등기 단독 신청하는 건데 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처분 제한 등기 촉탁했으면 등교안 직권으로 보조 등기 하고 처분 제한을 하도록 돼 있어요. 이 세 가지는 신청과 명의자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 필정을 만들지 않는다라고 이런 조건을 달았죠. 그래서 지금 5번은 바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다음 10번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에 관한 설명. 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라는 것은 여러분이 주민등록번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등록번호. 법인 같은 법인 부동산 등기 등록번호가 따로 있죠. 그래서 이것이 등기부에 명의자 기록되면 명의자 밑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기록하게 돼 있는데 그럼 명의자 항상 있느냐? 우리나라 사람 같은 주민번호가 다 있죠. 그러나 외국인이 만약 우리나라 와서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외국인 주민등록번호가 있느냐? 그거는 주민등록번호는 세계적인 공통진 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인들 없습니다. 근데 한국 있죠. 아프리카 없어요. 그럼 어떨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 취득할 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서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에 대해서 부여권자 이거는 새로운 권자 될 때 필요한 거죠. 자 보세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만약 이 주민등록 주민 주소 관련된 거 주소 증명 정보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이 두 가지는 원래 새로 권리자가 될 때 필요한 거예요. 지금 기준에 기록된 사람은 만약 소유권에 있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든 지금 여기 홍길동이다. 그럼 이 사람의 성명 그 다음에 여기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 세 가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명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 요 세 가지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기록됐던 사람은 이게 다 있겠죠. 그런데 새롭게 여기다 누구를 넣으려면 의뢰한 사람을 기록하려면 기입등기 해야 되니까 이 사람 인적사항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중에 요 등록번호 증명정보 주소 증명정보 이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주민등록번호 수시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주소는 수시로 바뀌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새로 기입등기 새로 명의자가 되는 등기를 하려면 이게 바로 보존 등기, 각종 이전 등기 설정 이 세 가지라 했죠. 이 등기하면 여기 인적사항을 기록할 때 주소와 주민번호가 기록되니까 등록번호 증명정보를 가야 되는데 주소 증명정보도 새로 명의자 될 때 등록번호 증명정보도 새로 명의자 될 때 필요해요. 즉 누구한테? 권리자에게. 의무자 아닌 권리자에게. 그런데 주소와 관련해서는 이건 변동이 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가장 중요한 소유권이 넘어갈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의무자의 주소 증명 정보도 같이 가져가야 돼요. 의무자 거. 권리자께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주소 요 두 가지 주소 증명하고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요 두 가지가 어떻게 차이가 나냐? 주소 증명 정보는 자 권리자한테 다 필요한 거지만 의무자는 어떠냐? 등록번호는 의무자 걸 내는 경우 없다는 거예요. 등록번호. 즉 의무자 주민번호가 계속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무자 걸 내는 경우 없지만 주소 증명 정보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면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의무자 것도 내야 돼.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당사자가 제공한 주소 증명 정보 예를 들어서 의무자는 초본을 가져라고 하죠. 그럼 그 주소 증명 정보에 따라서 주소 변동 내역이 명확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이때만큼 직권으로 등기 명인 표시 변경 주소 변경을 해주고 한다는 겁니다. 언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무엇이 바뀌었을 때? 주소 변경만 이름 개명은 안 되고 주소 변경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등록번호라는 게 이런 이유이기 때문에 이것은 권리자에게 필요한 거지 의무자가 낼 필요 없어요. 어떤 경우도 그러면 만약에 이게 없는 사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가 등 이렇게 그냥 국가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한다. 국장 지정고시한다. 각 지자체 같은 경우는 다 등록번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같은 것 어떠냐. 이것은 대법원 소재지 관할등기소 등교안이 부여해줍니다.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 등기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구를 말하겠죠. 그 다음에 법인 같으면 어떠냐. 법인은 설립 등기할 때 즉 주된 사무소 즉 본점 소재지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 부여해 줍니다. 왜냐하면 설립 등기하게 되면 설립 등기할 때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다 부여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비법인 사단 종중하든 비법인 사단은 시장군수청장 이 시장군수청장은 부동산 소재지와는 상관이 없고 이 권리용역 사단이 등록된 시장군수청장을 말합니다. 등록한 그 다음 외국인 외출이라고 외출 즉 이게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명칭이 바뀌었죠. 지방출입국 관련돼서 지방출입국관리사무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제 등록번호 부여권자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국장, 제대, 법주, 비시, 외출 기억하면 됩니다. 자, 10번 문제 옳은 걸 찾으라 했죠. 법인이 등록번호는 법인 하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 해야지 주된 사무소 소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이렇게 넘어가면 돼.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 그다음에 2번 주민등록번호는 제외국민 제대라겠죠.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 이건 맞죠. 외국인 체류지를 관할한 시장군수청장이 아니라 바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방출입국 및 그 관서의장입니다. 지방출입국 및 그 관서의장. 그 다음에 법인 아닌 사단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 아니고 그리고 B하면 시장군수청장이죠. 시장군수청장. 국내 영업소나 사무소를 설치를 등기지 아니한 외국 법인의 등록번호는 자 이런 국내 영업소나 사무소 설치가 안 된 외국 법인은 이 비법인 사단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청장이 부여하는 겁니다. 자 10번에 2번만 맞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번 공동 소유에 관한 이제 이 강론 중에서 공론 총론이지만 공동 소유 관련된 등기입니다. 소유에는 이제 공유, 합유, 총유 등기가 있죠. 그래서 요 이제 공동 소유 등기에 관한 몇 가지 구체적인 어떤 기재 예외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1번 지금 보시면 합유 등기는 합유 지분을 표시한다. 합유라는 것은 민법상 조합재산이겠죠. 민법상 조합은 당사 적격이 없기 때문에 자식명 등기를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겠죠? 조합원 명의로 합유 등기를 해라. 즉 합유자라고 등기부에 나와 있으면 이것은 민법상 조합재산이에요. 그러면 합유 지분은 대신 등기는 안 됩니다. 이거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합유 지분을 등기하지 않기 때문에 합유자의 변동이 생겼을 때 즉 합유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교체되거나 탈퇴하거나 추가됐을 땐 전부 다 합유 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한다. 지분 이전 등기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죠. 2번 지문 농지에 대해서 공유물 분할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경우 농지증을 첨부한다. 자, 농지 새로 취득할 때 농지증을 내는 거죠. 즉 농지를 취득해야 돼. 법률 행위로 취득해야 돼요. 그런데 취득이라는 것이 이 공유물 분할하는 것은 이미 가지고 있는 농지를 분할하는 거 새로운 취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농지증을 안 냅니다. 그 다음에 3번 미등기 부동산 공유자 중 1인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이 신청하죠. 이건 단골로 나오는 거죠. 지분만 할 수 없는 거. 즉 여러 가지 산재된 즉 전체적인 문제가 이렇게 한 문제 들어와 있을 땐 어느 한 곳에 넣고 설명은 어렵지만 설명은 해야 되는 거니까. 자 지분만 전원명의 각하사유 29조 2호 설명할 때 단골로 나오는 게 뭐라겠죠. 소유권 보존 등기는 전원명의로 지분만 못합니다. 공유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 보존이 못하고 전원명의로. 그 다음에 상속등기. 공동상속인 중 1인은 자기 지분만 상속등기 못하고 전원명의로. 그 다음에 가등기에겐 본등기. 수인의 가등기권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 본등기할 수 있을 뿐 전부에 대해서 전원명의로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 단골로 나온다겠죠. 포괄유증은 둘 다 되니까 특별히 문제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 같은 건 전형적인 문제고요. 4번도 갑구순위번호 2번에 기록된 A의 공유지분 4번의 사항 중 절반을 B에게 이전할 경우에 등기 목적란에 2번 A지분 4번의 사항 중 일부 이전하고 기록해야 되는데 그 일부 가로안 쓰는 게 잘못됐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와 관련해서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는 자
이렇게 부동산 일부를 이전할 수 없다 했죠. 부동산 일부를 이전 등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분할이나 분필 하게 되면 전부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소유권 권리, 즉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단독소를 공유하거나 공유 지분을 이전한다. 예를 들어서 갑소유를 을에게 전부 이전은 상관없는데 반만 이전한다. 그럼 2분의 1을 이전하니까 갑은 2분의 1이 남아서 단독소가 공유됐죠. 을이 평에게 자기 지분을 반만 또 절반만 이전하겠다. 그럼 얘는 4분의 1이 되고 B는 4, 을이 4분의 1이 남았죠. 그러면 갑을 병이 공유가 된 겁니다. 이렇게 지분 이전할 때 을 지분 이렇게 쓴다는 게 등기 목적을 쓸 때 신청서에 을 지분 2분의 1 중 일부를 이전하겠다 하는데 요 일부 안에다가 반이니까 2분의 1 쓰면 안 되고 2분의 1 결국 전체 차지한 지분이 얼마다? 4분의 1이다. 이렇게 써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4번 지분은 갑구 순위번호 2번에 기록된 A의 지분이 얼마냐? A 지분이 4분의 3인데 4분의 3 다 주는 게 아니고 그중 일부만 이전하겠다. 절반만. 그렇다고 해서 절반이나 해서 2분의 1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요 4분의 3에다가 2분의 1 곱하니까 결국은 8분의 3이 되는 거예요. 8분의 3. 요것만큼만 이전하겠다. 요렇게 써주라는 건데 요 괄호를 쓰는 문제 요걸 갖다가 틀리게 해서 낸 겁니다. 8분의 3으로 기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법인한 사단 A명의 부동산에 관한 A와 B의 매매를 원유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의 사원총의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자, B법인 사단 종중 같은 경우죠. 이때 이전 등기할 때 의무자 즉 매도인은 총유 부동산을 처분할 땐 전원 사원총의 결의서가 있어요. 종원총의 결의서라든가 이게 있어야 됩니다. 즉 의무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이렇게 사원총의 결의서 문제하고 인감증명이고 권리자에게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가 필요한 거예요. 의무자는 전체 개인적 마음대로 처분을 못하는 거니까 사원총의 결의서, 종원총의 결의서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이건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번 문제까지 봤고요. 12번 역시 옳은 것을 찾으라겠어요. 옳은 거. 자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을 하더라도 전산정보 처리에 의한 사용자 등록할 수 없으므로 전자신청할 수 없다. 자 전자신청은 인터넷을 통해서 등기 신청하는 것인데 자연인과 법인은 다 됩니다. 이 자연인 속엔 외국인도 포함되어 있죠. 다만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이 돼 있거나 국내 거소신고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틀린 것이고 초기에는 도입할 때 초기에는 제한이 있다. 지금 다 이렇게 바뀐 내용들이에요. 2번 법인한 사단이 권리자로 등기 신청한 경우 그 대표의 성명 및 주소를 증명한 정보를 전부 정보로 제공해야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자 법인한 사단 예를 들어 종중이라고 쳐봅시다. 종중 명의 등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종중이 즉 김해 김씨 무슨 파다 사공 파다 뭐 이런 각종 뭐 전주희 씨 양녕대군 파다 이런 종중 명의로 등기를 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일반인들이 그 족보를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법인의 경우는 법인 등기부가 있기 때문에 법인은 대표자를 등기부에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비법인 사단과 종중 같은 경우는 대표자 인적사항을 병기해 줘야 돼. 즉 종중 명의가 나오고 그 밑에 대표자 예를 들어 김해 김씨 사공파 김 아무개 이렇게 그리고 김 아무개 개인의 인적사항인 성명과 주민번호와 주소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인의 대표자 인적사항은 부동산 등기부는 안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종중 즉 법인한 사단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 인적사항은 병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주민번호를 반드시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거 일일이 다 그때그때 어떻게 암기하겠습니까? 이걸 이해를 하고 나면 아 이렇기 때문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내야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이행 판결에 대한 등기는 승소한 권리자 또는 패소한 의무자 단독 신청한다 했는데 이행 판결은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 판결받아 단독 신청한 경우 말하죠. 이때는 승소한 자만 신청권이 있고 패소한 자는 등기 신청권이 없습니다. 승소한 자를 대위할 수도 없다 있죠. 오로지 승소한 자만 신청권이 있어요. 그래서 틀린 것이고 신탁자에 속하는 부동산 신탁 등 신탁자 수탁자 공동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개정돼서 신탁 등인 전부 다 수탁자 단독 신청 또 수탁자가 재신탁할 때도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가 단독 신청으로 다 바뀐 겁니다. 신탁 등기는 수탁자 단독 신청이다.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5번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 신청이고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자도 타인을 대리하여
등기 신청할 때 이건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여기서 전자표준 양식이라는 말과 전자신청이라는 말은 완전히 다른 거니까 혼동 안 됩니다. 자, 전자신청 이것은 전산정보처리조직 즉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한 걸 말합니다. 이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한 걸 말하는 것이고 직접 출석하지 않고 하는 거죠. 사용자 등을 해놓고 인터넷을 통해서 이에 비해서 전자표준양식 요 앞에 전자란 말이 들어갔다 비슷하다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전자표준양식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 전자표준양식은 이건 방문 찾아가서 방문 신청한 걸 말합니다. 자, 전자표준양식이라는 것은 각종 등기 신청서 양식이 인터넷 등기처럼 다 있어요. 그걸 거기에 필요한 사항을 입력해서 출력, 종이를 출력해서 이 신청서란 종이를 들고 등기소를 방문 찾아가는 걸 전자표준양식, 이품양식이라고 그래요. 이품양식. 그러면 전자신청은 이것은 자격자 대리인만, 즉 타인을 대리인만 타인을 대리해서 전자신청이 돼요. 그런데 직접 방문 신청할 땐 대리인 자격은 문제되지 않소. 대리인 자격. 대리인 자격에 대한 제한은 없어요. 즉 이것은 직접 대면에서 했었기 때문에 이런 등신청 대리권이 없는 사람 타인을 대리를 하는 문제를 통제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자격자 대리인 자격은 따로 필요 없다. 다만 일반인도 타인을 대리해서 방문해서 등기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업으로 하면 안 돼요. 업으로. 알았어요? 업. 계속 반복 영리 목적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자신청 대리도를 교통라인 이런 걸 통해서 복잡하기 때문에 일일이 가지고 신청서를 가지고 각종 전국에 있는 등기를 쫓아다니기 어려우니까 전자신청 대리를 도입할 때 일본에서 시행하는 걸 보고 우리가 이걸 도입했어요. 필요해서 다만 이런 이익단체 법무사협회나 이런 데 반대를 많이 초기했었기 때문에 타협점으로 전자신청 대리권 자격자 대리인만 한해서만 타인을 대리해서 해주고 일반인은 본인 것밖에 못한다. 자기들 것만 한다. 근데 자기들이 하루에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등기한 사람 없으니까 거의 필요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격자 대리인 한해서만 타인을 대리해서 전자신청할 수 있고 일반 방문 신청의 경우 대리인 자격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즉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자도 타인을 대리할 수가 있어요. 다만 업으로는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바빠서 우리 형님 걸 대신 오늘 위임받아 처리하겠다 상관이 없어요. 아버지가 바빠서 아들 해주겠다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위임장 가지고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관계인데 지금 12번의 5번 지문 전자표준양식 바로 요게 아니고 요거라는 거예요. 방문신청 요거를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등기 절차에 관한 설명 옳은 걸 찾으라. 등교한 처분에 대한 이의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 자 이의신청은 세 가지가 없어요. 이의신청 등교한 결정 처분이 이건 뒤에 나오는 문제지만 이의신청 절차로 구제받는다 했죠.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등기 절차에 영향이 없어요. 그 다음에 새로운 사실 신사실 새로운 증거 금지 그 다음에 기간 이의신청 기간 제한이 없다. 이 세 가지 집행정지 효력이 없고 새로운 사실 새로운 증거에 대한 이의 금지이며 그 다음에 신청 기한 제한이 없다. 세 가지 없는 것 좀 잘 정리해 두고요. 그 다음에 2번 질문처럼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의무자의 주소 증명 정보는 등기 제공하지 않는다.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의무자의 주소 증명 정보도 내야 됩니다. 권리자 건 당연하고 의무자 것도 언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만큼. 3번 지방자치단체가 권리자인 경우 등교한 등기필정을 작성 통지하는 이 관공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등기필정을 안 만듭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경우 안 만듭니다. 그 맞는 얘기고요. 4번 질문처럼 자격자 대리 아닌 사람도 타인을 대리하여 전자신청할 수 있다. 안 된다 했죠. 전자신청 대리권은 자격자 대리인에 한해서만 인정해 준 겁니다. 전세권 설정 범위가 건물 전부인 경우 전세권 설정의 신청 시 건물 도면을 첨부 정보 등기 제공해야 된다. 자 건물이 전부일 때는 낼 필요가 일부일 때는 도면을 첨부하지만 일부가 특정층 전부일 때는 또 도면을 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층 일부를 전세권 설정한다. 그럼 도면을 그려야 돼요. 어디까지 사용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3층 건물 중 1층 전부에 대해 전세권 설정한다. 그럼 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은 전부니까 낼 필요가 없는 거죠.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13번에 3번만 지금 옳은 것이고 나머지는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14번 등기신청 각하사유. 이 각하사유는
특히 이건 해마다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앞에 무엇과 연결된 거냐면 등기사항 문제와 아주 밀접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총설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서로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등기사항 문제, 뭐 등기사항의 절차법상 등기사항, 실체법상 등기사항 이렇게 나오죠. 등기사항이 그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등기가 등기사항을 부동산 등기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기록하는 게 등기죠. 등기사항이 아닌 걸 써봐야 등기가 될수 없는 거예요. 그럼 등기할 물건이 있고 등기할 권리가 있고 권리 변동이 있다겠지. 그럼 등기사항이 이 문제는 총선에 나오죠. 이것이 만약 등기사항이 아니라면 등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각하. 등기를 거절할 때 명분이 있어야 돼. 일방적으로 자의적으로 하기 싫어 안 해주겠다. 이게 안 됩니다. 신청인에게 불리한 처분하기 때문에 반드시 열거라고 있어요. 그래서 등기법 29조에 가면, 법 29조 11가지 열거 보면 그중에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이게 나옵니다. 이유를 대야 돼. 각하 결정. 각하 결정할 때 이유는 29조의 이유에 따라 각하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요 29조 2호는 간과 잘못 봐서 등기 실행했다. 어떤 실행해서 등기를 해줬다면 이건 무슨 등기냐? 당연무효 등기다. 아무 효력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등기는 어떻게 한다? 직권말소 문제. 자, 절차의 개시 중에서 직권으로 말소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해관계인 말소해달라고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등기상 문제가 등기할 물건, 즉 토지나 건물이냐, 또그 토지 중에서 뭐 하천 부지는 어떠냐, 또 축산 어떠냐 이런 문제가 앞에 등기사에 나온 것이고, 권리에서 8가지 나열한 거, 권리 변동 6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각하 사유 29조 이유 문제, 그다음에 실행했을 때 직권 말소 문제, 이세 가지가 연동된 거예요. 등기사항 문제 할수 있느냐 없느냐, 각하 사유 문제에서 29조 중요한 이유 문제, 그다음에 직권 말소 문제, 이세 가지가 전체 같은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14번 문제. 그래서 각하에서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봐라. 매매로 인한 이전 등기 신청 이후의 환매 특약 등기. 자, 환매 특약 등기는 반드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동시에 해야 됩니다. 다만 신청서는 따로따로. 이거 뭐라고 한다? 별개 신청 정보로 동시에 신청. 그래서 따로따로 신청하면 29조 2호 위반 각하됩니다. 그 다음에 관공서의 공매 처분을 한 권리전 등기를 매수인 신청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 이런 용어들 조심해야 돼. 다시 한번 설명하면 간단한 거지만 등기 절차에 계신 네 가지가 있다 했잖아요. 이렇게 신청, 관공서 때 용어를 촉탁, 예외적 등기관 직권, 법원의 명령,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촉탁으로 들어갈 등기를, 자, 지금 거기 보시면 공매로 인한 등기나 경매나 공매는, 자, 경매, 공매 따른 등기는 법원 촉탁으로밖에 안 되는 거, 촉탁으로. 이걸 신청했다면 이건 잘못된 거죠. 각하된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 공매 처분이라는 말이 나오고 뒤에 신청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절차가 잘못됐다. 촉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전세권 양도금지 특약 등기 신청. 전세권 양도금 특약은 당사자의 민법에서 할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건 법적 허용된 거기 때문에 이건 신청하면 당연히 받아주는 거죠. 그다음에 리을번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자의 등기로상 주소가 신청 정보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하면, 즉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땐 의무자의 주소 정보도 같이 내지만 주소 변경 사실이 명백하다. 즉 초본에 보면 변동사항이 연결돼 있죠. 이땐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명 표시 변경 등기를 하도록 돼 있어요. 각하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기억과 니은만 각하 사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 15번 역시 각하 사유 중 29조 이후 나오면 거의 여기서 많이 나와요. 이후. 자, 지분만 보증,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지분만 보증 할수 없고. 요 29조 이후 문제는 규칙 52조에 가면, 요 29조 이후 문제는 등기규칙 52조에 가면 10가지를 열거를 해주고 있어요. 예. 각하 사유 중에 등기 능력 없는 물건이나 권리, 법령 근거 없는 특약이라든가, 구분 건물에서 분리처분 금지 위반했다든가, 농지를 전세권 설정했다든가,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양도했다든가, 지분만 보존등기했다든가, 지분만 상속등기 신청한다든가, 촉탁으로 할 등기 신청했다든가, 이미 보존등기가 되는데 다시 보존등기 신청한다든가, 또 신청 취지 자체에서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이 명백한 등기, 이렇게 10가지를 규칙 52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15번 문제 보시면, 자, 각하할 경우로 모두 고른 걸 찾으라겠죠. 지분만 보존등기 당연히 각하 사유입니다. 29조 이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규칙 52조에서 언급하고 있죠. 농지에 대한 전세권, 이것도 민법 영자유전 원칙에 위반한 거로서 당연히 이것도 각하 사유에 들어가 있죠. 대법원 촉탁으로 해당되는 신청이 이것도 당연히 들어가 있죠.
1번 지분만 상속등이 당연히 들어가 있죠. 그다음 미음번 저당권 피담보 채권 분리양도 이거 다 전부 다 요 2호 내용을 규칙 52조 언급한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29조 2호로 각하될 내용이니까 전체가 다 포함된 5번이 정답이 된 겁니다. 그다음 16번 보세요. 등기 사항에 관한 설명 옳은 걸 찾아봐라. 법인화의 사단. 자, 전자신청은 자연인과 법인만 할 수 있어요. 종중 같은 법인화의 사단은 전자신청 할 수 없다. 맞습니다. 등기신청 각하 결정에 대한 제3자는 이의신청 할 수 없다는데 각하 결정을 우리가 소극적 부당이라고 해요. 소극적 부당. 실행 처분을 적극적 부당. 실행에 각하했을 땐 지금 뭔가 불리한 사람은 신청했던 당사자만이 문제되죠. 그러니까 제3자, 이해관계는 제3자는 여기에 관여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각하 결정에 대해서 제3자 이의신청할 수 없다. 맞는 얘기고. 그런데 실행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할 때는 당사뿐만 아니라 이해관계는 제3자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건 각하 결정, 즉 소극적 부당이기 때문에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 1번, 자 상속, 지분만 상속등기 할 수 없다 했죠. 각하서에 맞고. 대법원장 어느 등기소 관할 속하는 사람을 다루는 우임. 이거 한 줄 나왔죠. 관할 우임 문제. 예를 들어서 교통사정이나 등기사항 양등을 고려해서 대법원장이 어느 등기소에 어느 지역 등기를 다른 등기소로 이렇게 우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개개의 사건 우임하는 게 아니라 일정 지역 전체를 다 우임하는 거죠. 이건 우임 권한자가 누구냐. 대법원장이다.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권한이 우임권자. 그래서 옳은 것을 찾아라. 다 맞는 얘기를 나열한 거네요. 17번 문제 보세요. 권리와 등기 설명 틀린 걸 찾아라. 자, 1번 표제부의 등기부 표제부의 등기사항은 표시번호 등기부 갑골구의 필수적 등기사항이 아니다. 표제부는 표자 달림입니다. 표시번호 갑골구는 순위번호라고 그래. 권리는 순위가 있기 때문에 순위번호고 표시란 말 안 써요. 표제부에만 표자 돌립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다음에 2번 등기부 갑구의 등기사항 중 권리자 두 명이 이상인 경우에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등기할 권리가 합의일 때는 합의라고 써주는 겁니다. 합의자라고 많은 얘기입니다. 3번 권리 변경 등 등기상 이해관계 제3자 승낙이 없는 경우는 부기 등기로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할 수 없죠. 이건 아까도 계속 반복해서 나온 문제입니다. 권리 변경 등인 부기 등기가 원칙이지만 등기상 이해관계인 있을 때 여기서 이해관계인 여러분들 강론에서 계속 설명해 준 거지만 등기상 이해관계 등기상 이해관계 요건이 세 가지를 갖추라겠죠. 요건은 등기부의 기재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 양립 가능성이 있을 것. 당해 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볼 우려가 있다. 요 세 가지의 요건이 충족돼야 이해관계이고 이해관계 승낙서가 문제되는 등기가 크게 보면 네 가지라고 했죠. 첫째 권리 변경 등기나 권리 경정 권리에 대한 변경 경정 등기 그다음에 권리를 말소하거나 말소 회복하는 등기 요 네 가지가 이제 문제되는 거예요. 여기선 승낙서가 권리 변경 등기에선 승낙서 있으면 부기 등기로 승낙서 없으면 주등기 즉 독립 등기로 하는 것이고 말소나 말소 회복 등기에선 자 승낙서 있으면 등기를 수리하는 것이고 없으면 각하 등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권리 변경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승낙서 있으면 부기 등기 없으면 주등기입니다. 틀린 것이고요. 그럼 4번 질문처럼 의무자 소재불명 공동신청할 수 없어요. 이건 아까 또 한번 나왔던 질문이네요. 직권 판결받아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다음 5번 질문 등기관의 토지소유권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을 했을 때 지체 없이 그 사실 지적서 완청에 통지해야 된다. 이것은 등 끝나면 그 등기 완료 통지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 했냐. 이게 이제 등기가 이제 당사자한테 하지만 그 우리가 공시 방법이 이원화됐다 했죠. 그래서 자 우리가 공시 방법이 등기소에서 권리 변동이 생기면 이거 등기부 등기소에 가서 보면 여기 등기부에 있다는 거 그러면 대장 소관청 그다음에 여기 세무관서 이게 유기적으로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소유권에 관련된 거 소유자가 이렇게 여기 대장에 있는 소유자 표시나 등기부의 소유자 표시 일치하고 있었는데 소유권 이전돼 버렸어요. 그러면 등기는 바뀌었죠. 대장 안 바뀌었죠. 그러니까 지체 없이 등기 끝났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지역소관청이나 대장소관청에. 그다음에 여기 부동산 거래신고하면 이 정보가 이미 세무서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끝나면 세무관서에도 알려줍니다. 여기 알려주는 게 지체 없이 알려주는 건 소유권에 관련된 거. 소유권 보존 이전, 소유권 변경 경정, 소유권 말소 말소 회복, 소유권 등기 명인 표시 변경 경정. 즉 변동이 안 되는 거. 즉 소유권이 아닌 거는 할 필요 없고 소유권 차로 가등기나 가압류나 처분기 과처분 이런 변동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세무관세는 여기서 지체 없이 완료 통지하는데 이건 뭐냐.
소유권 보존 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와 이전 가등기까지는 세무관서에서 세금 문제 관련됐기 때문에 통지를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5번은 바로 토지 경우 등기 명의 표시 변경이 됐을 때 지체 없이 지적 소관청에 알려서 여기 명의자를 바꿔주라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문제를 다 풀었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권리에 관한 등기 문제를 기출 문제를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